2022년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네. 아침 6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김의겸이가 떨고 있습니다. 아마 떨고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면책특권, 여태까지 숨어서 만용을 부렸지만 허위사실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한동훈 장관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된통 걸렸습니다. 허위사실을 알고도 적시를 하게 되면 면책특권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 아마 김의겸이가 이제 알았을 겁니다. 떨고 있을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번 해도 그냥 넘어가고 사과해라. 두번 해도 넘어가고 사과해라. 그러나 사과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턱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다. 법으로 한다. 그 대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한동훈으로서 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허위를 알고도 이 내용이 허위란 걸 알고도 만약에 적시했으면 면책특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예, 옷을 벗어야 되죠. 벗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국회의원이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은 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거는 끝입니다. 예. 김의겸 떨고 있죠? 네,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을 했던 김의겸. 쟁점은 뭐냐? 허위를 알고서 했느냐? 허위를 모르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허위를 인식하고 했다는 그럴 가능성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닌 걸 알았을 거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 문재인 대변인, 이재명 대변인을 한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대통령 노래를 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확인해 봤을 것이고 그게 가짠지 진짠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충분한 인식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알고도 적시하면 면책특권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이 판례에 따르면은 그는 면책특권 빼면은 그렇죠? 혼점 나야 되겠죠? 네. 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권주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이 똥포를 차도 더럽게 찼다. 아주 심하게 찼다. 하고 옆에서 쯔쯔 했습니다. 똥포를 차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찰 수가 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은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아마 신속한 사과를 하는 게 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권 등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지금 야권에서도 김의겸이가 잘 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을 정도 되면은 김의겸이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법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혼점 날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쫙 갑자기 지금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이자 이재명 대표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진짜로 낮아서 나부끄럽다고 그렇게 개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대변인 출신, 거기다가 이제 이 당대표 대변인 출신이 어떻게 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아마도 그이 대표를 위한 방탄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다급한 사정은 있었겠지만 헛발질하면은 죄 책임이 엄청 더 무거워진다. 에고 이렇게 얘기한 바로 이것을 이 김의겸이가 겁도 없이 몰랐다 이거죠. 정말 김의겸은 겁도 없어요. 겁이 없다는 게 뭐냐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상식을 결여하고 마음대로 똥포를 차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변인 이야기 중에 참 재밌는 얘기가 바로 똥볼입니다.
똥볼을 보통 사람이 찰 수는 있는데 똥볼을 차도 더럽게 잘못 찼다 이겁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찼다 이거.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는 겁니다. 아주 더럽게 아주 심하게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똥볼을 너무 잘못 차면은 완전히 그 스코어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김우겸이가 성치는 않을 것이다. 아, 죄의 값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우겸이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 장관 지난 7월 뭐 청담동 뭐 고급 바에서 뭐 대형 로펌 뭐 김앤장 변호사들 30명하고 심야 술자리 가지고 노래를 뭐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또 뭘 부르고 뭐 이랬다는 정말 이게 무슨 대변인이란 사람이 이런 수준의 얘기를 꺼내들고 할 때 이 전 한반도가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예, 한반도가 경악했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뭐 더 탐사 제보를 바탕으로 질의했지만 증거라면서 언급한 거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발언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가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부경이가 기자 취재 기자였다면 육가원칙 정도는 제대로 취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기자 출신이냐? 정말 기자야? 기자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전혁 의원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기자 출신 맞아? 진짜 기자 했어? 그런데 보니까 이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증명은 못했지만 한겨레 논설위원도 하고 한겨레 뭐 거기서 선임 기자도 하고 뭐 할 건 좀 제법 했더라고요. 근데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 한겨레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겨레 명예를 갖다가 완전히 훼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전역 의원이 김우겸은 한겨레 논설위원이자 선임 기자 출신이라고 그의 이력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제보를 바탕으로 협업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기 말로 같이 공동으로 같이 협조한 거죠. 증거라면서 언급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죠. 첼리스트 발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첼리스트 발언은 첼리스트 혼자 생각입니다. 예. 자, 육하원칙에 전혀 안 맞죠. 한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조치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김우겸과 더 탐사가 모임에 참석했다고 지목한 이세창 전 자유여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도 술자리 의혹이 가짜뉴스라면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분이 이 김우겸이가 몰릴 텐데 혹자는 면책특권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으리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 면책특권 아니라고요. 이 면책특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식 허위 인식 여부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허위를 알고도 만약에 이 사실을 적시했으면 면책특권 안 된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김우겸이 떨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면책특권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대로 까라 그냥 하고 있었지만 덜커덕 목에 걸렸습니다. 허위를 알고도 적시하면은 면책특권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의도적인 가짜 뉴스 만들기에 같이 둘이가 협업을 했지 않냐 라고 김기현 당권 주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너 분명히 협업했다고 네 입으로 했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의도적인 가짜 뉴스 만들기에 협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는 김의겸 너는 더 탐사하고 공범이야 이 얘기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시정 잡배들의 술주정만도 못한 상습적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김우겸 의원의 무지하고 그 뻔뻔함 그거에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겁니다. 흑석거사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람 흑석거사가 왜된줄 아시죠? 청와대 대변인 할때 흑석동 상가를 갖다가 사가지고 엄청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흑석거사. 그 대신 그는 어떻게 됐느냐? 대변인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잠깐 실업자가 됐다가 더불어시민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인가 뭐 어디 거기에 후순위로 어? 비례대표 살짝 올렸다가 앞사람이 한참 국회의원 하다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니까 그 뒤에 후순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니까 민주당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변인이니까 청와대 대변인했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그러나 역시 흑석거사 김우겸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 배지가 아니라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일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누가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의원 배지가 아니라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김우겸 의원의 스토킹이 워낙 유치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기 때문에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자면 더 탐사 범죄 행위에 가담한 김우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협업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공범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법 적용상 어떻게 될 것이냐. 국회의원을 전부 감안하더라도 첫째 대법원 판례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만약에 그걸 발설했으면 그거는 면책특권에 안 된다 하는 이 조항이 있었다는 걸 김우겸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더 탐사 범죄 행위에 가담한 김우겸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더 탐사 범죄 행위에 가담한 김우겸이라고 단정한 김기현 의원의 생각은 뭐냐? 협업을 했다고 김우겸이가 했거든요. 더 탐사하고. 자기 입으로 더 협업을 인정했으니까 이건 뭐 공범 빼도박도 못하는 공범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그러면서 더 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힌 김우겸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법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했다면 협업은 벌써 이 사실 발언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말이죠. 허위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업한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는 면책특권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김기현 의원의 말이 상당히 100% 맞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아마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더 탐사라는 곳과 자기 스스로가 김의겸 의원이 공장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을 한 사실을 시인했지 않냐 이거야. 같이 협업했다고 그건 그 김의겸이가 얘기를 했거든. 자기 입으로.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이건 더 탐사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면책특권 적용에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2007년에 어떤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딱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부연은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건 보통 단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허위 사실을 넘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의도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기에 협업을 했다. 한 그런 이상 더 탐사와 김우겸 의원은 영락없는
공범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둘이 사전에 어떤 작당 모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김우겸 된통 걸렸습니다. 예. 까불다가 원숭이도 까불다가 재주하다가 나무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정말 재주를 피다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격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요? 법적 조치를 예고했잖아요. 그분 법적 조치 예고하면 보통 틀림없이 승산 없는 법적 조치 하겠습니까? 한동훈의 머리가 작동되는 바로 그 두뇌, 이 두뇌는 선한 두뇌이고 지식의 두뇌이고 지성의 두뇌입니다. 김의겸의 두뇌는 무슨 두뇌일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두뇌에서 작동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의롭게, 공정하게, 상식에 맞게, 법에 맞게. 예,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김우겸을 가만히 이 상황을 보고 대통령 상황, 여러 가지를 꺼내서 동백아가씨를 꺼내들고 난리구슬한 그 완전 허위를 뛰어넘은 완전히 국기문란을 시킬 정도로 좋지 않은 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소위 검사장 출신의 그 시각에서가 아닌 그냥 일반 검사 출신에서 검사란 시각에서 자기가 자라온 그 시각에 볼 때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요 김우겸을 용서할 수 없는데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인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연민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죄는 다섯 개를 졌는데 저게 다섯 개에 아주 꽉 차게 처벌을 시켜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김우겸은 죄를 진 만큼 꽉꽉 채워가지고 혼쭘 나야 될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가 이 폭로하는 것은 너무나 거짓말이 많아요. 바로 한동훈 장관 이전에는 또 뭘 했습니까? 이재정 의원하고 어떤 행사, 법무부 행사의 어떤 일환으로 뭐 어디 안양에 가서 뭘 하는데 행사하는데 이 또 이 국회에서 또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김우겸이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저 며칠 전에 예? 언제 거기 안양 어디서 엘리베이터까지 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쫓아가가지고 폴더 인사 90도로 인사하면서 악수를 청했다며요. 확정적으로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가 막혀가지고 처음에 조용하게 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수를 이재정한테 먼저 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쫓아가가지고 폴더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한동훈 장관을 까고 싶으면 그렇게 그걸 들은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저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 근데 한동훈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엘리베이터는 가지도 않고요. 엘리베이터는 어딘지 붙어있지도 않고 신문에 전부 다 났습니다. 그 장면을 갖다가. 신문 기자 출신이란 자칭 한겨레 출신 논설위원이고 한겨레 출신 무슨 선임 기자란 사람이 완전히 언론사 기들에 의해서 쫙 까발려졌습니다. 뭐가? 동영상을 전부 다 냈습니다. 동영상 딱 그래서 제가 세 번을 봤거든요. 손을 먼저 내민 사람이 이재정 의원입니다. 그 장소가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바로 단상이었습니다. 단상 쪽에 법무부 장관이 서 있고 이제 끝나고 파장하고요. 가면서 일로 쫓아 이재정이가 달려와서 손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절을 하는 것. 그러니까 공손하게 한 장관은 공손하게 응대했다는 것. 바로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한 세 번 정도 보니까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이재정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이야 이건 정말
멀쩡하게 눈 뜨고 코베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우겸이 완전히 코를 베가요. 완전히. 완전 거짓말. 이야, 어떻게 그렇게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그것도 법무부 장관한테 할 수가 있죠? 상습이죠, 상습. 이런 상습적인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국무위원이라든가 이 국가의 정말 중요한, 법무부 장관, 법무부 행정을 하는 분을 저렇게 형편없이 매도를 하려는 저런 태도는요, 국기문란입니다. 저게 그냥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저게 국기문란이고요. 이거는 이 기능,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169석의 오만불선에서 오는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1년 반을 이렇게 계속한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 국회, 아니, 시정연설 대통령 처음, 첫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피켓 들고 로텐돌에서 이 시위를 하는 이런 당이 이게 정상적인 당입니까? 이게? 169석.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그리고 이 169석의 횡포를 한두 번 보냈습니까? 법으로, 법도 아닌 법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협을 하고 있죠.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문재인일 때 무슨 법을 뭘 어떻게 만들어냈나를 보십시오. 법을 한번 보십시오. 169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을 한 내용들을 전부 다 까발려가서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이제. 어떤 법을 어떻게 했다는 것. 국정을 완전히 문란시키고 국가 별난입니다, 이거는. 의회의 무법적인 그 숫자로 이 변란을 하는 겁니다. 국가 행정을 완전히 발목 틀어 잡았습니다. 시정연설을 거절했다는 거, 대통령 시정연설. 대통령은 누가 뽑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약이 오를 거야. 대통령이 잘하니까 약이 오를 거야. 민주당은. 169석은. 그러나 혼좀 나봐요. 김우겸부터 혼좀 나봐요. 그리고 이건 국정을 이렇게 발목 잡고 한다는 건 의회가 마비돼 있다는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마비됐다면은 결국은 의회 독재인데 의회 독재가 대한민국을 말살하려 할 때는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고 나는 취임선서에서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합니다. 헌법 파괴적 요인으로 작동될 때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국회를 갖다가 정상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행정부 대통령이 해야 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의회가 의회답지 않게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하면서 정부를 발목을 잡고 정부를 누르고 매번 못된 짓을 했다면은 대한민국을 말살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걸 가만 놔두면은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해서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입법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야 되는 게 대통령으로서 비상대권 발동의 기본 요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다? 뭐다? 그리고 보십시오. 벌써 촛불, 벌써 대통령 지금 5월 10일 날, 저 뭡니까? 취임한 대통령에게 탄핵이란 얘기가 몇월 달에 나왔습니까? 9월 달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단체 집단 있는데 가가지고 소리를 질러댔죠. 국회의원회 한자들이. 예? 탄핵시켜야 된다고 선동했죠. 그리고 지금 촛불 집회 있죠. 이거 다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죠. 이게 전부 조직적으로 극좌파들이 지금 이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저 MBC 방송 보셨죠? 허위 자막, 왜곡 선동 방송. 그 30분 전에 박홍근이가 최고위에서 먼저 발설을 했죠. 뉴욕 유엔 본부 대통령이 그 순방했을 때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일련이 국가 파괴입니다. 이 국가 파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빨리 비상대권을
하루라도 빨리 선포를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김우겸 얘기하다 비상대권이 나왔는데 김우겸 얘기가 국가 파괴 이야기입니다. 거긴 국가 원수를 끌어들였고 국정감사장에서 국가 원수를 끌어들였고 어떤 상황, 가짜 상황을 만들어서 못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에서 이거는 국가 파괴 혐의가 있다 봐야 됩니다. 이들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입니까? 시정 대통령 시정연설도 거부하고 이유가 없이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지금 이재명이의 분신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자가 이 지금 대선 자금으로 긴급 지금 수사 중인데 거기 그 자리만 압수수색을 하라. 그 자리, 김용의 자리 책상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사법부 명령입니다. 영장은 누가 냈습니까? 이 판사들이요, 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이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꼬두리 잡으려고 이 영장을 갖다가 발부 안할수 있는 방향으로 확 생각하는 그 꼬두리를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이 꼬두리 잡힐 데가 없는 공소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승인해 준거 아닙니까?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된다. 사법부의 영장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이 국회 입법부는요, 사법부, 뭐 행정부고 비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고 뭐고 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의 김우겸이 같은 짓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시기다. 빨리 긴급으로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 의회가 지금 보세요. 예산안 심의, 또 예산안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국가의 살림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하는 시정연설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이콧하고 그 로텐도홀 국회 거기 정문에 있는 큰 정문인데 거기서 피켓 들고 169명 있어서 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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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게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들입니까? 대통령 시정연설 처음 하는 날? 오죽하면 박지원이가 그랬잖아요. 박지원이 거기 아주 골수분자 민주당을 아주 사랑하는 골수분자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그거는 잘못됐다. 시정연설 안 들어간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국회의원들입니까? 자, 폐의 일어나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정부, 사법부,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마지노선. 맨 마지막에 선에까지 다 밀려나갔습니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게 단순한 김우겸의 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